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IU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FIU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금융정보분석원을 말합니다. 영어로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FIU. FIU가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기구일까요? 2000년 4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범죄 자금의 자금 세탁을 이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FIU는 모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보고받습니다.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회사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모든 그 금융기관들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은행에서 고객이 현금 으로 1억을 예금했는데 FIU에 보고를 안 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담당자는 징계를 맞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기관에서는 FIU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또 FIU는 국세청이나 검찰청, 경찰청 이런 정보기관에 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받은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료를 FIU가 국세청에 통보를 하느냐? 의심거래 정보, 이 탈세, 자금세탁 혐의 좀 냄새가 난다, 의심스럽다, 그런 의심거래와 고액 현금 거래 정보. 천만 원 이상이면 고액 현금 거래, 천만 원 이상을 은행에 현금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고액 현금 거래로 이 FIU에 보고가 됩니다. 이 FIU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자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을 때 이 탈세 자금인지 이런 분석을 해서 국세청에 통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분석을 하는 일을 금융정보분석원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심거래 정보와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 FIU가 이제 통보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모두 다 국세청에 통보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와 고액 현금 거래를 10%가량만 추려가지고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다가 한번 그 고액 현금 거래를 했다. 그래서 국세청에 통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의 거래처 사장님이 저한테 그냥 아주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자기가 이 현금 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을 했는데 이거 국세청에 통보돼서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세무조사 하지는 않고요. 10%가량만 추려서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심스러운 경우에 통보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FIU에서 국세청에 이 의심스러운 거래, 자금세탁 의심되는 거래를 통보를 하는데요. 이 통보받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이 의심스러운 자금세탁 혐의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을 하느냐. 일단 PCI 시스템하고 결합을 합니다. PCI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나요?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5년간 10억입니다. 10억인데 5년간 소비한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시가 40억 원짜리 집을 취득을 했고요. 또 포르쉐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있고 자녀들은 해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소비 지출 내역이 엄청나죠. 5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10억인데 이 소비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한 6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 이 소득과 지출을 분석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PC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5년간 10억 벌었다고 신고한 사람이 5년간 한 60억 소비를 했으니까 뭐 탈세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제 PC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PCI 시스템과 FIO 자료가 연계돼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작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액 자금이 이 사람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FIO 자료, FIO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분석을 하겠죠. 이 사람이 갑자기 무일푼이 있는 사람이 수십억 원의 자금이 고액 자금이 입금이 됐어요. 자체 분석을 통해서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FIU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 사람에 대해서 PCI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분석을 하겠죠.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의 거래 내역을 다 분석을 하겠죠. FIU에서 보고된 자료를 또 이제 검색, 뭐 분석을 하고요. 그 결과 이 사람을 탈세 혐의자로 봐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FIU에서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PCI 시스템과 결합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등 그 사기꾼들이 많이 걸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들을 잡아내는데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FIU에서 이 자금 세탁 혐의 의심되는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잘 숙지하셔서 행여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